중구의회 윤정은 의원이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시 한번 도약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한편 23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중구청장 재선거에 등록한 예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장희력 선한노인복지센터 대표, 자유한국당 권형란 신창요양병원장, 자유한국당 최진봉 전 중구의회 의장, 자유한국당 윤정훈 중구의원, 무소속 안풍 전 민주평화당 중영도구 지역위원장 등 모두 5명입니다.